엄청 큰데요? 이게 뭘까요? 이것이 채예요, 채. 오, 폐? 채. 어머머. 어, 채가 왜요? 어? 폐? 어머, 채가 왜요? 우리 집에서는 들깨를 한 말 아니면 한 말 반 그렇게 걸르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. 오. 이렇게 촘촘한 대로. 아,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 들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,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예, 예. 계속. 이게 어머, 너무 얇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그냥 물밖에 안 내려가겠는데요? 꼬리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좀 그 동네 사람 하댁기 해보니까 그거는 맛이 아니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오리탕을 좀 들깨를 걸쭉하니 걸려서 하니까 그러고 고운 채로 여러 벌 내려서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. 아, 그러면 이제 지금 들깨만 지금 물에 불려놓은 거죠? 예, 들깨만 해갖고 걸르면 돼요. 집에서는 기계에다 막 한 마리씩 갈아갖고 계속 한 여섯 번을 갈아요. 여섯 번을. 아니 약간 뽀얀 색깔이. 네네네. 비지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들깨를 갈아서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갈아갖고 점심까지 쓰고 또 점심 때 해놨다가 저녁을 쓰고 그렇게 하면 맛이 천지 차이로 들려요. 아, 그쵸, 그쵸. 그 맛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 시간 만에 한 번씩 걸려요. 그렇죠. 근데 죄송한데 사장님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? 저요? 네. 오리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83살. 83살. 왜? 83이요? 83살 나 먹었고. 왜? 엄청 정정하세요. 엄청 동안이 정정. 아니 그럼 40년생이신 거예요? 네, 40년생입니다. 어머. 와, 대단하시네. 오리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. 아, 손님, 저기 동네 사람들도 오리를 많이 먹더니 허리도 안 굽었다고 놀려먹어 싼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래서 더 동안이신 거예요. 서태후, 중국의 서태후가 하루에 몇백 마리씩 먹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. 오리를요? 그만큼 너무 많이 먹어야겠다. 피부에도 좋고 콜라겐이 많아서. 와.